책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불어훈입니다. 오늘 2021년 크로스핏 게임즈 오픈 두 번째 이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데이브 캐스트로 진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힌트를 주고 또 예상할 수 없는 와드를 던져줬습니다. 이번 와드는 17장 1 equal 21.2 몇 번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 나왔을 때도 해봤고 2018년에 개인적으로 해봤고 그리고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기록이 안 줄어요. 진짜 정말 힘들고 이번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10개의 덤벨 스내치, 15개의 버피 박스점프 오버, 20개의 스내치, 15개의 버피 박스점프 오버, 30개, 15개, 40개, 15개, 50개, 15개. 덤벨 스내치가 개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버피는 똑같은데 15개가 애매하게 힘들어요. 계속하기에는 힘든, 하지만 이걸 멈추자니 또 애매한 그런 운동이죠. 이 운동의 이제 포인트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계속 움직여야 된다. 주어진 시간 20분이기 때문에 오픈을 처음 하신 분들은 끝내는데 우선 집중을 하셔가지고 페이스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내치 같은 경우는 무거울 수가 있어요. RX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중간에 손을 바꾸는 거는 저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2017년에. 그래서 아예 내려놓고 다시 반대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게 괜찮으면 연속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10개까지는 괜찮지만 20개째, 30개째부터 이제 힘드실 거예요. 연속으로 20개, 30개 하는 게.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개, 10개 끊어서. 하지만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버피 같은 경우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속도는 조금 느려줘도 되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은 최대한 없애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쉬게 되면 정말 오래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페이스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덤벨 스내치 할때 허리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사실. 선수들도 허리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17.1을 하고 나서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기립근 쪽에 엄청 근육통이 심하게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근육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하면서 자세가 조금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일 끝나고 밤에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다들 부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박스 점프 하실 때 특히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치지 않고 운동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일하고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 지금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크로스핏 마카로 이동할 건데 지금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커피를 많이 마신 거라 그리고 또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가면 바로 몸 풀고 21.2를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수업 참여해서 같이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18분 안에 드는 거. 제 이전 기록 17분 40초, 50초?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좀 빨리 끝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페이스 유지하는 거. 버피도 그렇고, 스내치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흥분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야, 빨리 와라. 버피시면 안 돼요. 버피시면 안 돼.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21.2에서 가장 핵심 팁 하나만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유성욱이라고 하고요. 크로스핏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1.2 팁은요. 쉬지 않는 겁니다. 쉬면 끝입니다. 놓으면 끝이에요. 놓으면 끝. 근데 저는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막가 코치 한승엽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1.2는 내 자세를 일단은 정확하게 익혀놔야 될 것 같아요. 스내치든 버피 박스 점프든 내 자세를 일관되게 꾸준히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버피 자세가 바뀐다거나 덤벨 스내치도 이제 하다가 터치앤고에서 뭐 바닥에 놓는다던가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지 말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쉬지 않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엄청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잘 안 나고 해서 오픈도 간신히 이제 근처에 있는 크로스핏 마카 유튜브 크로스 패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옆코치님의 박스인데 예전에 대동크지도 갔었는데 근처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타임에 바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는 시간이랑 다행히 마지막 시간이랑 딱 겹쳐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받아주셔가지고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에너지가 더 넘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 무사히 잘 마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12시 2분입니다. 12시 2분. 벌써 토요일이네요. 아직 밥도 못 먹고 이제 들어와서 씻고 바로 이렇게 영상을 켜는데 21.2 저의 결과는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망했냐면 제가 2017년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2018년, 2020년에 이 와드를 저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021년에 다시 네 번째 한 건데 그 중에 성적이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최소 목표는 18분이었어요. 18분 안에 끝내는 건데 그렇게 보면 2020년도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끝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토록 이야기를 했던 계속 강조를 했던 서두르지 말자 제가 어겼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서둘렀어요. 스내치 10개 하고 버피 15개를 더 누르고 더 눌러서 더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서둘렀어요. 그래서 스내치 20개도 전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천천히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끊어서 10번 가게 됐고 그리고 버피에서 죽어났습니다. 그 다음 30개 스내치에서 정말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버피에서 또 한 번 쉬고 이제 40개 스내치에서는 뭐 말도 마십시오. 거의 한 8번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5개씩 8번? 그것도 중간중간 계속 쉬면서 또 버피 죽어나고 50개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왕표 형이 유튜버 왕표 형 아시죠? 거기 크로스핏 마카의 코치님인데 저지를 봐주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파이팅 해주시는데도 그 파이팅 아니었으면 저 못 끝냈을 거예요. 진짜 끝까지 파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옆에 이제 마카 패밀리들도 파이팅 해주시고 또 여코치님도 계속 파이팅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끝냈습니다. 19분 30초인가? 19분 40초? 거의 종료 시간 바로 앞두고 와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중간에 토할 뻔했어요. 저 이 와드를 앞서 3번 했지만 토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엔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위안을 좀 삼고 싶어요. 내가 운동을 하기 전에 커피를 두 잔을 마셨고 일을 했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다. 이런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냥 조졌습니다. 제 페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서둘렀다. 너무 서두르니까 2, 3라운드째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한 4라운드째 됐을 때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2, 3라운드부터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월요일날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체력을 너무 당겼으니까 자세가 무너지고 지금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올 것 같아요. 2017년 오픈을 할 때 그때 덤벨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드를 하기 전까지 제가 50파운드 덤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2017년도에 이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 계속 허리가 아팠어요. 이게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냥 메데이로스처럼 하면 허리 나갑니다. 진짜. 아니 허리 나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허리를 진짜 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메데이로스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게 강하니까 그걸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라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제 자세가 어땠는지도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완전 말아먹고 몸 상태도 지금 꽝입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확실한 동작 연습. 그러니까 버피도 본인이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스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하면 너무 빨리 지쳐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버피도 누웠다가 두 발 다 당겨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 발씩 하는데 어느 발을 한 발씩 할 거냐, 그리고 점프를 했을 때 한 발을 내리고 턴을 할 거냐, 내려오면서 턴을 할 거냐, 이런 걸 다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드를 시작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속도, 지치지 않고 스내치를 나중에 10개부터 50개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버피 박스 점프 오버를 매 라운드마다 15개씩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찾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절대 처음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수라면 서둘러야 돼요. 근데 그 선수한테도 맞는 스피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한 수준이시다, 또는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느리게 하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말 천천히, 꾸준히, 정확하게 꾸준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영상 편집하고 빨리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